Nous confessons que tu es amour et que tu es parfait.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Nous confessons aussi que tu es tout-puissant.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Et que tu es parfaitement sage.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Nous confessons la victoire du Seigneur Jésus-Christ sur le diable, sur l'ennemi. 또한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À cause de Jésus, nous te demandons de exaucer notre prière et de venir toi-même parler à nos cœurs.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Notre Père, ce que nous voulons, c'est que ton nom soit sanctifié, que ton règne vienne et que ta volonté soit faite.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송축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Dirige ces moments et accomplis ta parole dans nos cœurs, au nom de Jésus. Amen.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완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Voilà, aujourd'hui nous allons méditer ensemble le psaume 109.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Alors, tourne, peut-être si tu veux bien lire en coréen tout le psaume. 네, 제가 시편 109편을 전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리야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옷을 욕을 옷 입듯이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Ce psaume, c'est un psaume de David. 예,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Et David appelle Dieu, Dieu de ma louange. 다윗은 하나님을 께 부르짖으며 찬양을 합니다. Dieu est l'objet de notre louange.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Lorsque nous voyons qui il est, selon la parole, nous avons envie de le louer, de l'adorer, de le remercier pour toute chose.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하기 원하고, 송축하기 원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Même dans les moments les plus difficiles, nous avons envie de nous réjouir en lui.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때, 고난당하는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Et Dieu, il nous parl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Et nous avons besoin d'entendre sa voix.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C'est pour ça que David commence ce psaume en disant: Dieu de ma louange, ne te tais point.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할 때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Plusieurs fois dans sa vie, David avait été persécuté par des gens à qui il avait fait du bien. 다윗은 그 일생 동안 자신이 선을 베푼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핍박을 받았습니다. L'exemple le plus célèbre, c'est celui du roi Saül.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는 당연히 사울 왕일 것입니다. Saül faisait la guerre aux Philistins, qui était une armée qui était contre Israël. 그리고 그 다윗이 그아 뭐지? 필리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블레셋. 언코가야스의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Et parmi ces Philistins, il y avait un géant qui s'appelait Goliath.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거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Et il a demandé que quelqu'un vienne se battre contre lui. Et si il avait la victoire, Israël devenait leurs esclaves. Et s'il était vaincu par quelqu'un, un Israélite, alors il serait l'esclave des Israélites. 그래서 사울은 누군가 저그 골리앗을 물리쳐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골리앗에게 그 블레셋 사람에게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반대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기게 되면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t Goliath, il était tellement orgueilleux et tellement sûr de remporter la victoire, tellement fier de lui, que toute l'armée d'Israël tremblait et personne n'osait aller se battre contre lui. Yeah. 골리앗은 매우 교만했고,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컸고,
매우 그 자만했었습니다. 거인이었기 때문에. Et nous connaissons l'histoire, c'est que David a dit, moi, je vais me battre contre Goliath parce que Dieu m'a déjà aidé dans des situations bien difficiles et il pourra m'aider à remporter la victoire.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미 그 어려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런 그 예가 있으므로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t Dieu a utilisé David pour tuer Goliath, le géant.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거인인 골리앗을 죽이게 했습니다. Et c'est comme ça que tout le peuple d'Israël a connu une victoire extraordinaire.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그런 정말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David était devenu un héros au milieu de tout le peuple d'Israël.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Et les gens chantaient partout pour dire que David était vraiment quelqu'un qui avait été utilisé par Dieu.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사람은 다윗이라고. Et quand le roi Saül a entendu tout cela, il est devenu très jaloux. 그래서 그런데 사울은 그런 그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매우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Il s'est dit, mais les gens préfèrent David à moi. 그리고 아니 나보다 사울을 더 좋아해 하고 시기를 했습니다. Alors, il a voulu tuer David à plusieurs reprises. 그래서 아니 사울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다니 그러면서 질투를 하면서 그 다윗을 죽이기로 여러 번그 시도를 합니다. Et le roi Saül va considérer David comme son plus grand ennemi toute sa vie, pendant toute la durée de sa vie.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기 그 일생 일대의 최대의 원수라고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C'est ce qu'on retrouve dans les versets 2 à 5. 이것이 2절에서 5절에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 말씀입니다. Ce sont ces gens qui ouvrent contre David une bouche méchante, une bouche rusée, et ils parlent avec une langue mensongère. 바로 다윗을 향하여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 입을 열어 다윗을 치며 속이는 혀로 자기에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Ils lui font la guerre, ils ont de la haine contre lui, alors que lui, il ne leur a fait que du bien.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웠고 이겼는데 그 선만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Au verset 5, il est dit, ils me rendent le mal pour le bien et de la haine pour mon amour.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 싸우니 Et donc David a souffert pendant de longues années de cette situation difficile. 다윗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를 배척하는. 네. Et c'est possible que nous aussi, peut-être, nous avons souffert des situations comparables, des gens
qui nous ont fait du mal, alors que nous, on leur a fait tellement de bien.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 선을 많이 베푼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거나 미워함을 당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Ceux qui ont souffert de telles situations comprennent combien c'est douloureux et combien c'est. On a envie que ça cesse et que on puisse être laissé tranquille.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Alors, que dit la parole de Dieu pour des situations comme celle-ci?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황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La parole de Dieu, elle est très claire.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명료합니다. Et on peut lire ceci, donc au verset 6 jusque au verset 20.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6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Mais nous allons, il y a un petit résumé de tout cela dans Proverbes chapitre 17, verset 13.네, 이 6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잠언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Celui qui rend le mal pour le bien. Le mal ne s'éloignera pas de sa maison.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Voilà ce que dit Dieu par rapport à de telles situations.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C'est grave quand quelqu'un nous a fait du bien de lui faire du mal et d'être méchant contre lui par la suite. Uriga, 누군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우리가 대항해서 악을 행하기는 쉽지 않죠. 상대방이 선을 행하는데. Parce que le danger, c'est que le mal détruisent complètement notre vie et notre famille. 악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한 파괴할 수 있습니다. Celui qui a rendu le mal pour le bien qu'on lui a donné, le mal va détruire toute sa famille et tout ce qui lui appartient.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모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매우 생길 것입니다. Et c'est ce que nous retrouvons dans ce psaume 109.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Est dit, place-le, celui qui a rendu le mal pour le bien, place-le sous l'autorité d'un méchant. 그래서 109편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악으로 갚은 그 악인이 예. 백세 시스. Verset 6, oui, c'est ça.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위. Quelquefois, j'ai rencontré des personnes, leur chef est toujours insupportable avec eux, il est toujours très méchant, il est toujours injuste, et ils sont sous l'autorité d'un méchant. Yeah.
때로 저는 그 성도들이 자기 그 상사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상사가 그 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항상 그 악의 지배를 받듯 자기를 그 괴롭히고 그런 상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많습니다. Et juste après, il est dit qu'un accusateur se tienne à sa droite. Et 그 6절 후반부에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On se sent toujours accusé. 우리 항상 비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On se sent toujours coupable. 그리고 항상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게 됩니다. Au verset 7, il est dit, quand il sera jugé, qu'il soit condamné et que sa prière passe pour un péché.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Quelquefois, on se sent coupable et on a l'impression que même si on prie, Dieu n'entend pas notre prière. C'est comme si notre prière ne lui plaisait pas et que c'était comme un péché devant lui. 우린 때로 매우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계속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되는 듯한 그런 죄인인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Verset 8, que ses jours soient peu nombreux, qu'un autre prenne sa charge. 그리고 8절에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On a le sentiment, mais moi je ne vais pas vivre longtemps, je n'ai droit à rien. 그리고 우리는 오래 살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Verset 9, que ses fils deviennent orphelins et sa femme veuve. 9절에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Que ses fils soient vagabonds et qu'ils mendient, qu'ils aillent quémander loin des ruines de leur demeure.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Quelquefois, dans une certaine famille, on voit que c'est comme s'il n'y a rien qui marche et qu'ils ne peuvent pas avoir de bénédiction du tout. 때로 어떤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런 일이 되는 일이 없고 전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Verset 11. Que le créancier jette le filet sur tout ce qui est à lui. Et que les étrangers pillent ce pourquoi il s'est fatigué. 11절에는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C'est-à-dire que ces personnes-là ne peuvent profiter de rien. Ils ne profitent pas du travail qu'ils ont fait. Tout est enlevé.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어떤 기회도 가질 수 없으며 모든 그 어떤 이익에 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Verset 12, que nul ne conserve pour lui de la bienveillance, que nul ne fasse grâce à ses orphelins,그에게 인애를 que ses descendants soient retranchés et que leur nom soit effacé de la génération suivante.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Il y a des personnes dans leur cœur, ils ont cette pensée, mais personne ne m'aime.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Verset 14, que la faute de ses pères reste en souvenir à l'Éternel, que le péché de sa mère ne soit pas effacé, qu'il soit toujours présent devant Dieu
et qu'ils retranchent de la terre leurs souvenirs. C'est-à-dire qu'on a l'impression que c'est la fin de la famille, c'est une destruction de la famille. Elle va disparaître.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완전히 그 가족으로부터 끝이 나고 이제 가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Lorsqu'on vit toutes ces réalités-là dans notre cœur, eh bien, on peut se poser la question, mais pourquoi est-ce que je dois vivre ça?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다 당할 때 우리는 왜 내가 이것을 다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t la réponse se trouve au verset 16. 그리고 그 대답은 16절에 나옵니다. Parce que cet homme ne s'est pas souvenu d'exercer la bienveillance, qu'il a persécuté le malheureux et le pauvre jusqu'à faire mourir l'homme au cœur brisé. 그 이유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Verset 17. Il aimait la malédiction, qu'elle vienne sur lui. Il ne se plaisait pas à la bénédiction, qu'elle s'éloigne de lui.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하여 떠났으며. Verset 18, qu'il revête la malédiction comme sa tunique, qu'elle pénètre au-dedans de lui comme de l'eau, comme de l'huile dans ses os.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Verset 19, qu'elle soit comme le vêtement dont il s'enveloppe et la ceinture qu'il porte continuellement sur lui. Tel sera de la part de l'Éternel le salaire de mes accusateurs et de ceux qui disent du mal de moi. 19절과 20절입니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Voilà, toutes ces réalités spirituelles arrivent parce qu'on a fait du mal à ceux qui nous ont fait du bien. 이런 모든 이런 영적인 이런 상황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C'est ce que nous avons lu tout à l'heure dans le livre des Proverbes. 그것이 바로 잠언 17장 13절의 그 말씀대로 임한 것입니다. Le mal ne s'éloignera pas de sa maison, il va tout détruire.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 그 집을 완전히 다 파괴하리라는 말씀입니다. Voilà ce que Dieu a promis de faire pour ceux qui rendent le mal pour le bien. 이것이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Et on voit que David, il a tellement souffert parce que on lui fait du mal, alors que lui, il n'a fait que du bien à ces gens-là. Il a envie que Dieu intervienne.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선을 많이 행했건만 악으로 갚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좀 도와주셔서 이 일을 어떻게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Et on sent que David ici, il a du mal à retenir sa prière et il a envie de dire, Seigneur, mais alors, accomplis cette parole sur mes ennemis. 그리고
다윗은 그참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서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잠언에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하리는 악으로 그 손을 그들에게 악을 행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Au verset 21, il est dit: Et toi, éternel Seigneur, agis en ma faveur à cause de ton nom.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주어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Car ta bienveillance est grande, délivre-moi.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Je suis malheureux et pauvre, et mon cœur est blessé au-dedans de moi.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Je m'en vais comme une ombre qui s'étend. On me secoue comme la sauterelle. 그리고 23절에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Verset 26, encore il est dit: Secours-moi, éternel mon Dieu, sauve-moi par ta bienveillance. 26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Au verset 29, il va dire que mes accusateurs se revêtent de confusion, qu'ils s'enveloppent de leur honte comme d'un manteau. 29절에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En gros, David, dans sa prière, il a envie de dire: Mais Seigneur, mais punis-les à cause du mal qu'ils me font.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Et quand on a souffert longtemps dans une situation pareille, on a envie des fois aussi d'être délivré de nos ennemis.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그 우리의 그 원수, 핍박한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On a envie de dire: Seigneur, mais détruis ces gens qui me rendent le mal pour le bien que je leur ai fait.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파괴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On a envie de prier comme ça, mais au fond, ça n'est pas juste.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 그런 기도는 의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Et pourquoi ce n'est pas juste? 이게 왜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Parce qu'il faudrait être sûr qu'on n'a jamais, nous, rendu le mal pour le bien qu'on nous a fait.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상대방이 선을 행했는데 우리가 악으로 갚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다. Et David, il n'a pas toujours non plus été juste dans ce qu'il a fait. 다윗도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Lui aussi, il a rendu le mal pour le bien qu'on lui avait fait. 다윗도 선을 악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다. Peut-être qu'à ce moment-là, il ne se rendait encore pas compte que c'était dans son cœur ces mauvaises choses. 다윗도 자기 마음에 그렇게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아마 그것을
리얼라이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Nous allons lire un dernier passage dans 2 Samuel, chapitre 12, versets 1 à 7.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Voilà. Alors peut-être, Toon, tu peux lire toi-même directement le texte en coréen. Oui, de 1, 2 Samuel 12, 1 à 7. 제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Alors, nous connaissons tous l'histoire de David.우리 모두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Lorsque Nathan lui a rapporté qu'il y avait ce riche qui avait volé la brebis du pauvre pour faire son repas, et David s'est mis en colère. 다윗이 나단이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화를 냈습니다. Il a dit, mais celui qui a fait ça doit mourir. 그리고 그 나쁜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Et c'est assez facile de reconnaître que celui qui a fait le mal, il doit être puni par Dieu.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Mais Dieu a montré à David que cet homme riche qui a volé la brebis du pauvre et qui l'a tué pour faire son repas, eh bien, c'était une image de David lui-mêm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비드에게 그 바로 부자가 다윗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아서 그 남을 대접하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것이 다윗의 그 이미지, 다윗의 그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Parce que David, il avait pris la femme d'un de ses amis.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친구의 부인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뺏었기 때문입니다. Quelqu'un qui avait fait du bien à David et qui combattait pour lui, pour le défendre. Eh bien, David, il a pris sa femme et il a fait tuer cet homme. 다윗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그랬던 그 친구의 아내를 다윗은 빼앗았습니다. Et c'est pour ça que Dieu lui dit, eh bien, cet homme-là, c'est toi.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그 사람이 너다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t c'est pour ça que, au lieu de dire, Seigneur, mais s'il te plaît, punis les pécheurs, il vaut mieux dire, mais le pécheur, c'est moi.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악인을 징벌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Je te demande pardon pour ce que j'ai fait, qui est injuste. 하나님, 제가 했던 그 모든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Je te demande pardon parce que moi aussi, j'ai fait du mal à des gens qui m'ont fait du bien.하나님, 저도 저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Mais Jésus a pris mon péché.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Jésus a été maudit sur la croix à cause de ma faute. 바로 우리의 그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À cause de la bonté de Jésus, pardonne mon péché. 예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Et à cause de ce que Jésus a fait pour moi pour me racheter, délivre-moi de la malédiction.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C'est comme ça que nous devons prier.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Alors on n'aura plus la conscience d'être toujours coupable. 우리는 항상 죄의식에 로살 이유가 없습니다. On n'aura plus la conscience d'être toujours sous la malédiction. 그리고 항상 저주받은 듯한 그런 마음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Mais à cause de Jésus, on sera libéré par sa grâce.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Et on pourra aimer même ceux qui nous ont fait du tort.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lors, c'est Dieu seul qui sera glorifié.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Et nous pourrons toujours espérer en lui.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Nous allons prier ensemble.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Notre Père, nous te remercions pour ta parole.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Et je reconnais devant toi que souvent j'étais aveugle. 하나님,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에게 눈이 가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J'ai cru que les pécheurs, c'était les autres. 그리고 죄인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J'étais aveugle sur mon propre péché.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Mais avec ta parole, je vois que le pécheur, c'est moi.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인이 바로 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Je reconnais mon péché devant toi.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합니다. Et je te remercie parce que tu as payé le prix pour mon rachat.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대속하여 주심을,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À cause de Jésus et son œuvre parfaite, je reçois le pardon de mes péchés. 예수님의 완벽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Je reçois le pardon de mon injustice. 그리고 우리의 불의를 주님께서 걷어가 주셨습니다. Et je te demande de me délivrer de la malédiction.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Je te glorifie de tout mon cœur.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J'espère en ta bonté.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Et je me confie en toi.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Au nom de Jé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